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고 구하라 씨. 그녀가 숨기자 20여 년 전에 가출한 친모는 구 씨가 남긴 재산을 나눠달라며 상속을 요구했었죠. 구 씨 친오빠의 말에 따르면 친모는 남매가 어릴 때 가출해 20여 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고요. 아버지와 이혼 후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친모는 변호사와 함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친모 측 변호사들은 생전에 매각한 구하라 씨의 부동산 대금의 절반을 요구한 건데요. 오빠는 친모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이 동생 일권의 재산을 이제 가져간다는 게 법이 너무 부담하더라고요. 상속을 노리고 상속권자를 살해하거나 유언서 위조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현행법에선 혈연 관계에 따라 부모에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친오빠 측은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 의무를 추가해달라며 국민동의 청원서를 올렸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앞서 천안함과 세월호 사건에서도 자식과 오래 헤어졌던 부모가 사망 보험금 등을 요구해 공분을 산 사례가 있었죠. 해당 청원이 심사에 들어갔다고 하니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달 팝니다. 금성도 화성도 팝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떠다 팔았다면 미국에는 달의 땅 문서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달이 어느 누구의 소유권은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요. 우주의 소유권을 규정한 UN의 우주조약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국가 차원에서 주권 주장을 하는 건 금지돼 있지만 국가가 아닌 민간의 경우는 명시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허점을 이용해 달의 땅 문서를 사고 파는 황당한 일이 생겨난 거고요. 근데 요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달 소유권을 주장했다네요. 최근에 서명한 행정명령의 내용을 보면요. 미국은 우주를 공유지로 보지 않는다. 우주에 있는 자원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같은 표현이 있어요. 우주의 국가 소유와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는 UN 조약과 충돌하는 건데요. 미국은 옛날에 이 UN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 전에도 비슷한 법을 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지구 내 건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 무사히 돌아왔어요.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모두 건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